이번 에피소드는 동사구의 관사, 관사 플러스 동사, 이게 동사구가 되잖아요. 기본이죠. 그 앞에 선택적으로 올 수 있는 게 형용사, 동사구의 형용사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관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구의 관사와 구분하기 위해 쓰시지. 형용사는 조동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구의 형태예요. 이 동사구는 동사구의 특징은 뭐죠? 동사구의 특징은 첫째, 보충어의 유무와 형태를 결정. 예를 들어서 I like, I like 다음에 뭔가 와야겠죠 이게. 뭔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은 I live 다음에 뭐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 뭐 이와 같은 경우 이때 like 다음에 뒤에 뭐가 올 것인지 live 뒤에 뭐가 올 것인지 이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또 I am. Yes, I am. Yes, I am. 뒤에 뭐가 올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뒤에 오는 것은 명사구 MP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부사구 혹은 부사어 이렇게 표시하죠. A adverbia. 그래서 I live here 또는 in 제주도 이런 것들은 다 부사이거나 전지사이구이거나 부사로서 이거는 adv라고 표시하죠. 혹은 in 제주 pp 둘 다 부사입니다. 그리고 mp 오는 경우 I like Haskell. 나는 Haskell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죠. 명사의 종류를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es I am. 예 그렇습니다. Are you 뭐 teacher? 당신 선생님이세요? Yes I am.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돼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지 혹은 온다면은 부사나 전치사구가 어떤 부사가 올지 아니면 명사구가 올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가 되죠. 동사구가 되죠. like라고 하는 동사, live라고 하는 동사, am이라고 하는 동사 여기에 보충어의 용어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사구의 특징 다른 거 지난 에피소드 그렇죠? 보충으로 절이 올 경우 보충어로 절이 올 경우 그 절에 거절이죠. 거절이라면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의 동사구 형태를 계속 동사구의 형태 그렇죠? 역시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떤 동사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또한 동사구는 어떻게 되나요? 동사구는 그나 주어의 인칭 수 수라고 하면 단수, 복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인칭과 수와 시제의 영향을 받는 시제에 따라 형태를 달리 그렇죠? 시음 같은 경우도 Yes, I am 할 때 am이 뭐예요? 이건 비동사죠? 원형은 b예요? b b라고 하는 원형인데 이것이 1인칭일 경우에는 m이 되고 2인칭일 경우에는 아 3인칭일 경우는 is 그것도 각기 과거일 경우에는 was were wa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칭과 또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죠. 아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거나 복수이거나
3인칭이거나 단수이거나 1인칭이거나 그렇죠? 1인칭이고 단수죠. 1인칭 단수. 이처럼 동사 원형 B가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는 시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인칭과 수를 떠나서 시제인데 시제의 종류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 과거.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없습니다. 그런 시제는 없어요.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완료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en 형태.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 이걸 비동사의 시제를 현재, 현재는 am, are, is고 과거는 누구고 또 완료형은 en, ben 이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완료라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고 요 en 이거는 en형입니다. en 그러니까 동사 형태는 현재형, 과거형, en형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형. 현재형이 쓰이는 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거 그리고 이게 현재 그리고 이게 미래라고 합시다. 현재형이 의미하는 바는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과거부터 해서 과거부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현재형이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정체라고 할까요? 정체가 어떠하다. 근데 막 그런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현재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틀린 용어입니다. 맞는 용어가 아니에요. 현재형. 현재라고 하는 말. 현재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기 좋단 말이에요. 여기, 요 시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서 지금을 시작 포함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전체죠. 그죠? 전체의 기간. 전체의 기간을 현재형이라고 하기에는 뭐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영속적인 것. 영속형이라고 할까요? 영속. 연속형.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I like Husk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 만날 Husky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사랑해. I love you. 하는 건 뭐예요? I love you. I love you. 할 때 love you는 지금 이 시점, 지금 말하는 이 시점만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도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I love you 하죠. 그렇죠? 만약 지금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M-I-N-G I'm loving you. I'm loving you라고 하는 표현은 특실하지 않죠. 지금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과 I love you는 다르단 말이죠. 그럼 영어를 이렇게 하죠. 연속형, 동사의 형태, 과거형. 연속형과 과거형이 있습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과거형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돼 있고
미래. 어떤 시점. 우리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는 시점이 현재 이전은 다 과거에. 1초 전도 과거고 1초 전도 과거고 1억 년 전도 과거에. 전도 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 어떻게 과거보다 더 과거 있을 수가 있어요? 1초 전도 과거고 1억 년 전도 과거고 100억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현재 이전은 과거입니다. 근데 미래형이란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현재와 과거가 우리 언어가 수만 년 동안 발생해 올 때 연속적인 상태 그리고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한 시점의 사건이나 상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화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주제라는 거죠. 빈번한 주제 이 두 가지가 너 어디 사니? 나는 제주도 살아 라고 할 때 제주도 산다고 하는 말은 지금 오늘 내가 제주도 살고 내일은 딴 데 살 수도 있단 말이 아니라 어제도 제주도 살고 오늘도 제주도 살고 있고 내일도 필경 제주도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할 때 난 제주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할 때는 지금만 한국인이 아니라 어제도 한국인이고 오늘도 한국인이며 내일도 한국인일 거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연속형. 시제의 연속형이에요. 현재형이라기보다는. 그럼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사실 말하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연속형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현재형이라고 쓰니까 그 우리는 연속형이라고 하죠. 말을 바로잡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언어를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하는 사람들을 곡학아세라 그래요. 곡학아세.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엔형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의 예를 들어서 been 같은 경우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는 거예요. been이라든가 뭐 I liked 했다든가 alive다 give의 given 이런 것들을 en형이라고 해요. 동사의 en형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고 있는 경우 en형과 ing형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두 가지 형이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의미, 어떤 시점의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en형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en 타입은 어떤 일의 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완료 일이나 상태의 완료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조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완료. 그래서 I have finished the JavaScript course of OpenAI Campus. OpenAI Campus의 JavaScript 코스를 마쳤어 할 때 이 en형, finish의 en형입니다. 붙어서 en형은 과거형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90% 이상 같습니다. 그러면 en형만 따로 할게요. 6 en형에서 6-1 하게 놨겠네요. 6-1 이거. 그리고 en형은 과거형과 99% 일치. 1% 정도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 finish 같은 경우도 과거형도 finished, en형도 finished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태의 완료를 표시하거나 혹은
또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 수동의 의미를 표현. 예를 들어서 The lion was killed by the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더라 그럴까요? 그 사냥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불쌍하죠. 그죠? 불쌍한 라이언을 예제로 넣는 것보다는 크리미널, 범죄자 was killed by the policeman. policeman. 그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살되었습니다. shot. 자, 총을 맞았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shot은 shoot, shot, shot 해서 총을 쏘다.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맞았다. 총에 맞았다. 피동. 수동 혹은 피동이라고 그래요. 피동. 어떤 동작인을 사건을 경험하는 피동적인 그런 상태로 표현할 때 이 E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EN이 쓰이는 경우는 완료 조동사. EN은 have EN 완료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수동 조동사 be EN에 사용됩니다. EN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수동 또는 완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또는 완료를 표현. 네. 이 EN 형태의 연속형, 과거형, EN형. 그리고 ING형이 있어요. ING. 동사에다 ING를 붙인 겁니다. ING형. 그래서 뭐 swimming, studying, 그렇지?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경우서 이 경우는 언제 쓰는지 볼까요? 이 경우는 첫째는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현재형을 나타내는 지금. 이게 현재형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고 그리고 똥똥똥똥 미래까지 연속된다고 할 때 이게 ing형 현재형.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바로 지금 뭘 하고 있다거나 어떻다거나 할 때 ing형을 쓰는 거예요. 연속형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해서 쭉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연속형.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형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ing는 뭘 쓰이느냐 하니까 특이한 방식으로 돼요. 종속절을 종속절을 표현. 아, 이게 종속절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ing를 또 쓰게 돼요. 그죠? 이것이 이해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미래는 8번.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래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바로 verb 조동사라고 하는 거. will, shall, can, may. must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ought to도 있네요. 뭐뭐 해야 된다. 그렇죠? 혹은 또 had better 모양은 과거형입니다만은 이건 미래를 나타내요. 뭐뭐 하는 게 좋다. 각각의 의미는 다르죠? 그렇죠? will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shall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can 할 수 있다, may 할 수도 있다, must 해야만 한다, ought to 뭐 해야만 한다, had better는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지금 시점 이후의 미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것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본 미래도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죠?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년 전 기준으로 1년 전 시점에서 나는 1년 전에 나는 올해 내가 굉장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I expect to be a
successful. Successful businessman.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To be 정속절이잖아요. 정속절. 원래 이걸 정상적인 절, 접속사 있는 절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To be 대신에 여기서 that I will be a successful businessman이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그러면 이 will을 would로 변할 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는 이처럼 would, should, could, might, must, ought to 그대로 해도 better 이렇게 쓰게 돼. 이건 모양이 뭐 변함이 없어요. 요 네 가지로 특히 과거에서 바라보면 미래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시제입니다.